자, 이번 시간은 한태근의 흘렸습니다. 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표 이야기는 MBC 뉴스에서 최근 방송으로 나왔던 네이버의 상표 가르치기에서 펜십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펜십. 네. 아, 자료를 미리 친절하게 네. 처음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아, 두 번째. 네. 아, 정확하게 합니까?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못 봤어요. 예, 안 열려가지고 내가 안 열린다고 얘기했잖아. 아, 근데 출력물이 없네. 예. 어. 같이 보겠습니다. 그 상표는 이제 철자가 FAN S HIP 이라고 해서 이제 네. K-POP 스타들과 팬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사고파는 계획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예,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중소기업에서 예, 2013년에 상표 출원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 회사가 상표 출원을 그 상품류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부류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만 한정해서 상표 출원을 했고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작년 2018년에 새로운 어떤 브랜드 K-POP 비슷한 개념으로 K-POP 관련된 해서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그 명칭을 펜십으로 한 거예요. 예. 네, 똑같은 철자도 동일하고 근데 이제 상표권은 어떻게 됐느냐 그쪽 사업 분야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이 생각했던 사업 분야는 방송 콘텐츠를 팔고 거래하는 거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표법상 상품 카테고리는 35류하고 41류 이런 쪽이 원래 주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2013년에 전개를 했던 중소기업은 9류 쪽이다 한 거고 네이버는 35류 41류에 대한 한 건데 나중에 이게 5년 후에 한 건데 예. 네이버에서 더 정확한 상품류에다가 상표 출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근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잘 모르고 그냥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구류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상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아마 본인들의 사업 얘기를 충실히 잘 얘기를 했었으면 그 변리사가 충분하게 구류 뭐 35류 41류 이렇게 예. 다양한 카테고리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대부분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여러 건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죠. 그냥 어차피 컴퓨터,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플은 이제 소프트웨어 분류에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 분류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중소기업이 네이버에서 그렇게 상표 35류하고 41류 상표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MBC에서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마치 큰 대기업이 펜십이라는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그렇게 전개하는 거 알면서도 본인들이 그런 빈 공간에다가 네이버에서 상표 등록을 해서 마치 펜십 상표권을 뭐 가로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방송을 나간 거고 근데 이제 네이버 제가 생각할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에서도 그 물론 사전에 2018년도에 서비스를 전개하기 전에 상표 조사를 했었을 거예요. 예.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35류나 41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표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상표 조사를 했지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 가능하니까 당연히 네이버에서 상표 출원을 했고 근데 보통 이제 상표 출원을 할 때 네. 이런 네이버 같은 큰 기업에서 상표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 펜십이라는 걸 등록을 하는데 구류에 이게 있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인지를 그건 했죠. 했겠죠. 인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네이버 같은 정도의 어떤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서치를 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보통 이제 그 전례를 보면 그럴 경우에는 뭐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건 등록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면 3개월 동안 그 저기 이의제기 기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죠? 의견을 드렸을 때 제가 의견을 드리면 조용히 안 하잖아요.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제가 만약 네이버에다 의견을 만약 저한테 조사 의뢰가 와서 제가 의견을 드렸다고 한다면 구류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35류하고 41류는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출원해서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전개해도 된다라고 네. 의견을 주죠. 그러면 네이버는 그 의견을 믿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진행을 하겠지만
그 중소기업에 네. 구루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네. 통보나 아니면 뭐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펜십으로 똑같은 명칭으로 35류나 41류에 뭐 등록을 하겠다라고 안 하는군요. 당연히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그걸 하, 아니 그걸 모든 게 아니라 그 한 군데일 텐데 뭐 한 군데인데 근데 그 한 상표만 이 경우에는 한 군데일 수도 있지만 네. 네이버에서 1년에 출원한 뭐 많게는 한 1000건 정도 될 수도 있고 적게는 5,600건 될 수도 있는데 그 5,600건 되는 상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어떻게 아니 근데 그런 배려는 없다 그렇죠. 이거네요. 아니, 이게 그거는 그렇지만 이의제기 기간이 있잖아요 등록 후에 이, 아니 그러니까 공고되고 나서 중간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긴 한데 중소기업에서 이의신청을 안 했죠. 그래서 못한 거지. 근데 그러면 몰라서 보통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가 직접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제제기라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문제제기 그 유사상표나 이런 데 통보해주는 역할은 아니,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네, 그런 역할은 안 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담당 변리사가 하긴 하는데. 어, 근데 친절하지가 않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네이버에서 2019년도에 상표 출원을 했었을 때 이런 서비스를 전개한다고 이미 뉴스나 그런 거에 이미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인지하지 않고 또는 인지를 했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대응하지 않고. 대응을 해도 어차피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한테 먼저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비록 구류에다가 먼저 출원하긴 했지만 나머지 상품들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좀 아쉬운 게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뭐 영어면 이니셜도 똑같고 네. 뭐 그 이름도 똑같은데 이 한 개든 두 개든 등록이 먼저 돼 있는데에서 아 특허청에서 그 돼 있는 곳에 좀 인지를 시켜주는 뭐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유럽 특허상표청은 네. 이제 그런 통지를 하긴 해요. 아, 하긴 해요. 근데 그래, 선진국이네. 심사 체계가 다르기 심사 체계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유사 상표는 알아서 거절을 시키는데 유럽 쪽은 유사한 상표가 나중에 출원된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이 출원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거절시키진 않아요. 거절시키지 않는 대신 선권리자한테 통지를 해요. 이런 상표가 너 이 상표하고 유사한 상표가 출원됐는데 너 이 시정 하려면 하라 네. 이런 취지로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특허청에서 알아서 거절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안 하죠. 특허청에서 상표나 브랜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비슷한 게 있어서 거절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절을 안 했어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안 했는데 나중에 선출원자가 이거 우리 거랑 비슷해요 하고 네. 신고를 했을 때 네.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나중에. 네, 당연히 이제 등록 프리미엄 그 왜냐면 제가 그 등록 무효라고 해서 등록됐다 하더라도 네. 그 선행 권리자가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죠. 근데 완전 비슷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중간에 저희 완전 그런 경우도 많죠. 한 20-30%까지는 아니죠. 한 20%까지는 등록 무효 어떤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혹시 MBC 뉴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네이버 측에서 뭐 나온 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뭐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뭐 명칭까지 네.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네. 다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 상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그렇게 MBC에서 다루듯이 네. 네이버가 그렇게 약간 대기업의 횡포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그거 어떻게 자기가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법 별 얘기 아니면 쉬어줘요. 아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텐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지만 이 특허 출원할 때 뭐 구류, 35류, 41류 이 카테고리 등록할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이 30만원 정도 되고요. 하나 네, 등록할 때 한 개로 한 번 내면 끝입니까? 아니면 뭐 연별로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면 10년간. 10년간. 네. 근데 이제 그 30만원 플러스 변리사 보수가 있기 때문에 변리사 보수가
거기에 뭐 한 기본적으로 2, 3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개당?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별리스 돈 많이 버네. 한 건당 한 5, 6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비싸긴 비싸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막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상품 위에 출원하나 뭐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지만 안 하죠, 잘.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네. 등록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 뭐 짧지만 강력한 코너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